진마가 오늘 또 무지 왔습니다. 여기도 돌밭은 어마어마히 큰디 호피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찾아볼게요.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어쩌다가 흔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라요. 앉아와도 그래도 또 기쁘게 봐주세요. 이 돌은 또 호피가 아닌데 돌이 귀엽게 생겼네요. 이쁘게 생겼죠. 이 돌은 호피가 안 죽어놨더만 이것도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안 죽어가지고 지나 찾아가 본게 다시 봐봤더만 기네요. 또 애도 시계도 없이 돌아다녔더만 얘가 또 한 점 보이네요. 조그마한 또 호피가 한 점 또 이렇게 보이네요. 그래도 오늘은 바람기가 조금 있어갖고 좀 살랑살랑한 게 좀 낫네요. 이제 가을이 됐나 봐요. 그래도 그 중에서 이 호피가 조금 크구만요. 그래도 하나도 없다가 하나 보니까 기분 좋구만. 작은가 큰가는 또 모르지만 여기도 한 점 있네요. 제가는 제가는 그냥 겁나 크게 보이만.
그걸 봐서는 엄마, 엄하게 늘리요. 꽃피가 없나 봐요. 또, 이 돌이 좀 신기하고 멋있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려고 한 점 또 탐사를 했답니다. 이쁘죠? 돌이 구멍이 펴갖고 이렇게 멋있게 생겼네요. 피가 가꾸은가다 한 점씩 보인 것이요. 이렇게 짜잔한 것만 보이네요.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가꾸 보이네요. 여기도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. 색깔이 이거는 좀 틀리죠. 호피가 양쪽에 눈이 있습니다. 여기도 호피가 한 점 있는데요. 호피가 아닌 것 같이 보이네요. 오늘 내간대차 옮겼더니 또 여기도 한 점이 보이네요. 여기가 진안 쪽인가 봐요.